어서 와요. 어서 와. 나비야예요. 드디어 꽃이 피고 있네. 디리마, 디리마, 뭐해? 어? 꽃이 폈다. 그래, 꽃이 피었어. 지금 물 주고 있어. 이게 무슨 꽃이야, 디리마? 나도 몰라. 그런데 엄청 잘 자란다. 진짜, 진짜. 내일 또 보러 와야지. 그래, 또 보러 와. 내일은 내가 물 줘도 괜찮겠니?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래, 그럼 또 올게. 안녕. 그래, 잘 가. 아이가 물 주러 온대더니 아직 안 오네. 꽃이 너무 많이 자라고 있어. 오, 안녕, 아이야. 이게 뭐야? 어제 그 꽃이 맞아? 나도 자고 일어났더니 저렇게 커졌어. 내가 물 줄게. 알겠어, 내려갈게.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모르겠어, 너무 잘하지. 물부터 주고. 그런데 이꽃 진짜 예쁘다. 그치? 내일은 다른 친구들도 같이 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 그러면 내일은 우리 같이 만나자. 그래, 너꽃 진짜 예쁘다. 응, 물다 줄게. 그래, 고마워, 아이야. 얘들아, 얘들아. 어? 디디마, 지금 너희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에 빨리 가자. 왜? 디리마, 무슨 일 있어? 그러게, 드림아, 왜 그래?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단 말이야. 진짜? 어서 가보자.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야? 어서 가보자. 디리마, 저게 뭐야? 우째, 엄청난 꽃이 됐어. 아이가 말하던 꽃이 저렇게 큰 거야? 그러게, 어제도 저렇게 안 컸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저렇게 커졌어. 무서워. 꽃이 무섭지나? 어떻게 된 거지? 그러게, 진짜 신기하다. 향기도 나. 그러게, 완전 예쁘다. 이게 무슨 꽃일까? 그러게, 완전 대형 꽃이야. 이리마, 너가 너무 잘 키웠나 본데? 정말 그런 걸까? 너무 놀랬어. 그러게, 너희 집보다 다 크네. 꽃 폈다. 예뻐. 내가 물줘야지. 잘 자라렴. 드림이는 뭐하지? 드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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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잤어? 나 잤어. 내꽃좀 봐. 왜? 꽃이 예쁘지? 엄청 큰 꽃이었는데? 너꿈 꿨구나? 그런가 봐. 우리 집보다 더큰 꽃이 피었거든. 그런 것이 어딨어? 나는 그런 것본 적이 없는걸. 그렇겠지. 물 줘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물 방금 줬어. 그래, 고마워. 그래, 우리 놀러가자. 진짜 꽃이 엄청 컸었는데 안녕하세요. 나비아예요. 오늘 종이 놀이 할 거는요. 대왕 카네이션을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물을 잘 줬더니 정말 대왕 카네이션이 폈어요. 그래서 그 카네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먼저 이거는 이제 꽃을 만들 거거든요. 색종이 그냥 15 곱하기 15, 보통 색종이 7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장은 4분의 1 크기, 이거 두 개는 잎을 만들 거고요.
다음에 이거 하나는 꽃받침, 이거 하나는 줄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오늘은 꽃만 완성할 거예요. 그리고 풀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대왕 카네이션 등장이요. 완전 크죠? 이게 카메라 다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입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풍성해 보이고 아주 멋지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 거고요. 이거 밑에 있는 지금 받침대잖아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디 세워놓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었어요. 이 받침대는 나중에 만들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멋진 카네이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꾹, 좋아요 꾹 누르고 멋진 대왕 카네이션 만들어 갈게요. 먼저, 그렇죠, 줄기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줄기가 단단하게 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먼저 이제 초록색으로 줄기를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살짝 남겨 놓으세요. 살짝 남겨 놓고 이렇게 삼각적게 할게요. 살짝 남겨 놓는 이유는 말다 보면 이렇게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남겨 놓고요. 자, 이렇게 완전히 가늘게 하진 않아도 괜찮아요. 자, 돌돌 끝까지 말게요. 이렇게 끝까지 말고 여기 끝에다 풀칠할게요. 자, 이게 단단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릴게요. 이번에는 꽃잎! 꽃잎을 만들어 볼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빨간색 카네이션으로 만들 거예요. 접었다 펴고 자, 이쪽에 접을 때 끝까지 접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만큼 떨어뜨려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걸 뒤로 돌릴게요. 자, 그럼 여기 중심선으로 이 선과 이 선을 마주 대고 접을게요. 다시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그리고 접었다 펴요. 그런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이 선을 한 번 더 접어줄게요. 이렇게 계속 삼각적 하는 거예요. 이 선도 맞춰서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뒤로 돌릴게요. 이 선을 여기 가운데 중심선에 맞출게요. 이렇게 이쪽 선도 마주 접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꽃송이 하나가 완성이 됐어요. 나머지도 다 접어가지고 올게요. 와, 엄청 많죠? 꽃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장을 먼저 붙이고 또 세 장 붙이고 한 장은 따로 이용을 할 거거든요. 하는 거에서 오른쪽 하나를 열고 풀칠을 해주세요. 이거를 여기다 대고 얘를 이렇게 눌러서 둘이 만나게 얘랑 이쪽이랑 이쪽으로 만나게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도 칠하고요. 다음에 얘도 여기다 놓고 둘이 만나게 이렇게 또 세 장 합칠게요.
딱 만나지 않고 살짝 벌어지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벌어지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 하나는 뒷면에 이렇게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풀칠을 다 해주고요. 하나를 뒤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얘가 가운데 있어서 입체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랑 얘랑은 이따가 붙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쁜 꽃잎은 완성. 이번에는 꽃받침. 꽃받침은 꽃이랑 만드는 방법이 똑같아요. 자, 먼저 삼각접기 하고요. 접었다 펴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여기를 마주보게 접고 여기는 이제 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굳이 뭐 뒤돌리거나 지금 이번에만 뒤돌려서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한 장 접으니까 금방 끝났죠. 자, 이렇게 해서 꽃받침은 완성. 이번에는 나뭇잎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나뭇잎은 먼저 세모접기 할게요. 세모접기하고 접었다 피고요. 양쪽에 아이스크림 접기 하세요.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의 반을 다시 한번 아이스크림 접기 하듯이 마주보고 접을게요. 끝 뾰족한 부분이 잘 안 잡히면 안 잡히는 대로 그냥 편하게 하세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죠? 그럼 이 아랫부분 있죠? 이 아랫부분을 다시 이렇게 마주보게 접을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뭇잎 완성. 짠! 이렇게 한번, 아이고. 너무 세게 했어. 나뭇잎 완성. 또 하나 접어볼게요. 카네이션 이 잎은 좀 이렇게 뾰족하고요.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자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개만 만들 거예요. 밀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자, 꽃을 완성하기 전에 제가 준비물에서 하나 빠뜨렸더라고요. 이거 석고 방향제 오일 리필용인데요. 이거를 여기 안에 우리가 아까 하나 덧댔잖아요. 여기다가 향을 넣어줄 거예요. 이거 저는 쿠땡에서 구입한 건데요. 자,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요. 한 방울이나 두 방울 정도 넣어주면 되고요. 난 이런 오일이 없다라고 하면 집에 있는 뭐 향수나 아니면 향기 좋은 에센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넣어주셔도 돼요. 지금 저는 이거 수선화 향이거든요. 수선화 향. 카네이션에서 수선화 향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종이꽃에서 향기가 나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지금 향기 넣어줬던 꽃 있잖아요. 그거를 아래에다가 놓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심지처럼 넣어줄 거예요. 안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이 정도 넣어줘야 돼요. 반 정도. 반 정도는 넣어줘야지 좀 탄탄해요. 칠을 해서 너무 위에까지 붙이지 말고요. 이렇게 한 반 정도? 이렇게 만나게 꾹 눌러줄 거예요. 얘가 기둥이 잘 버텨줘야지 나중에도 꽃이 기울거나 하지 않거든요. 자, 짜잔, 이렇게 잘 됐죠? 제가 준비물을 또 빠뜨렸네요. 이런, 이거 이제 꽃받침을 여기다 넣을 건데 이 기둥이 여기 사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둥 때만큼 잘라줘야 돼요. 한 0.5cm? 0.5에서 한 0.8cm 정도 자르면 한번 넣어볼까요?
네. 좀 많이 자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렇게 만나게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요. 자, 여기는 다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셔야 돼요. 가의 양쪽에 삼각형처럼 나와 있는 거 빼고 다 붙여주세요. 최대한 위쪽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원래 카네이션의 꽃받침은 좀 길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 크기로 한 거예요. 자, 여기도 살짝 당겨주듯이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잘 붙여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렇죠? 자, 뒤에도 잘 붙었나 확인하고 얘는 쓰레기통에 있죠? 자, 입은 마주보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입이 나랑 같이 이렇게 한 같이 자란다고 해요. 이렇게 자 그럼 이게 입까지 완전히 마르면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다 말랐어요. 자 어때요? 너무 예쁘지요? 짜자자자잔.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이게 지금 A4 용지예요. 자 이렇게 A4 용지만한 카네이션을 만든 거예요. 다 만들었으니까 마무리할게요. 정리해볼게요. 자, 넣고 얘도 넣고 뜻하지 않았던 가위랑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제가 대왕 카네이션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으로 다 전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받으세요. 자, 이렇게 대형 카네이션 준비해가지고 사랑 듬뿍 나누시고요. 행복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행복한 날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